안녕하세요, 데블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요괴워치2에서 새롭게 추가된 연년터널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연년터널은 무언가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묘한 터널을 얘기하는데요. 이 터널에 아주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갈 때마다 거리가 바뀐다든가 출구의 위치가 바뀐다든가 나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수수께끼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출구까지 가고 나면은 저 멀리 보이는 하얀 소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올 때마다 바뀌게 돼서 지금은 두 번째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속해서 올 때마다 저 소녀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연년 터널의 세 번째 출구가 있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판 이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어 그대로 하면 엔넨 터널이라고 해서 연연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터널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올 때마다 거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뭐 몇 미터까지밖에 갈 수가 없지만 나중에 되면은 몇천 미터, 몇만 미터까지 갈 수가 있게 되고 가면서 등장하는 요괴들도 바뀌게 되고 그 요괴들을 또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S랭크 요괴들 중에서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요괴들도 있고 그래요. 자, 우선은 지금은 이제 몇 미터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 없는 요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지금은 세 번째이지만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니면 뭐 열 번이 넘게 계속해서 오다 보면은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오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쭉 가보죠. 여기는 근데 뭔가 으시시해요.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도대체 어디까지 계속되는 건지 더 이상 끝은 없는 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자, 이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만들면 된다고? 스스로 손으로 만들자고? 내가 끝을 만들어줄게. 터널의 출구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거의 답변에 따라서 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멀어질수록 더 먼 곳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판기 같은 것도 뭐 넣고 음료수를 뽑으면은 요괴들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달려가면 되는데요. 운에 따라서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버튼도 한번 눌러보죠. 위험! 스위치를 누르지 마세요. 스위치를 누르겠습니까? 응? 누를래? 터널의 출구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다. 지금 대답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이번에는 출구가 멀어졌네요. 자, 이 할머니는 또 누구야? 드디어 발견한 것 같군. 너가 데블이지? 네. 만나서 잘 됐구나. 이것을 건네주도록 하지. 야, 뭐야. 건네주는 게 요괴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못하면은 요괴들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뭐 딱히 센 요괴들이 없으니까 뭐 그냥 싸워도 상관은 없어요. 연년 터널 같은 경우는 최소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와야 되기 때문에 빠를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싸우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쭉 가보죠. 처음 올 때는 으시시했어요, 진짜. 외눈 집신도 있네. 저런 요괴들은 이제 말을 걸면 또 싸울 수도 있는데요. 굳이 저런 요괴들을 친구로 만들 거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아, 얘는 억지로 싸워야 돼, 또.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아도 억지로 덤벼오는 요괴들도 있어요. 귀찮게. 저리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런 거 싸우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오케이. 저도 이제 세 번째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도 1500m까지밖에 못 갔네요. 거기는 너 굉장히 멀리 걸어온 것 같은데 조금 지치지 않았어? 응, 지치지 않았어. 어라, 그렇다고? 그렇다면 좀 더 지치게 해주지.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못 고르면은 적들하고 싸우게 돼요. 안 지쳤다고 하니까 지치게 만들어준다고 전설을 걸어오네요. 근데 뭐 딱히 별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올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 번 와도 돼요. 근데 대신
하루에 한 번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터널의 출구가 굉장히 멀어졌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가보죠. 벌써 700m.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나중에는 몇만 미터도 갈 수가 있어요. 진짜 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야, 꼬맹이던 뭐야, 무섭게. 어라라, 이런 곳에서 어쩐 일이야? 아, 알았어. 너도 미아가 된 거지? 아니라고. 그럼 내가 너를 미아로 해줄게. 무섭죠? 미아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네요. 대답을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돼요. 아마 한국판에서도 이제 요괴워치2가 발매가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 터널이 등장을 할 텐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고르는 게더 쉽겠죠?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있을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나 미아 되지 말고. 자, 쟤는 미아 같아. 이런 곳에 꼬마에 혼자 있다는 게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자, 저런 애들은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나가면 돼요. 아, 기차도 왔다. 자,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열차가 와서 우리가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는데요. 그 운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운이 나쁠 경우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타보도록 하죠. 오케이, 한번 타보도록 하죠. 아, 거꾸로 간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열차가 반대 방향, 우리가 왔던 방향으로 갔죠?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갔던 길을 다시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운이 안 좋네. 자, 지금 왼쪽 위에 보면 우리가 갔던 거리가 다시 줄어버렸죠?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자, 이 사람은 또 뭐야? 아저씨는 말이지, 너처럼 어린아이가 좋다고. 상자를 하나 줄 테니까 골라봐. 오케이, 뭐 좋은 것도 안 주네. 자, 이런 상자를 고르는 것도 뭐잘 보고 골라야 되는데요. 딱히 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으니까. 아, 또 여기가 덤벼오네, 귀찮게. 아, 지금 갈 길이 뭔데? 싸워주죠. 오케이.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서는 이 터널 이름이 엥엥 터널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일본어 발음으로는 엔엔 터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하면은 연년 터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연년 터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요괴워치2 한국판이 발매가 되니까 그거를 보면은 정확한 이름을 또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얘는, 얘 없던 요괴네. 잘 됐다. 요새는 요괴들도 조금 모으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하죠. 어느 세월에 달려가, 이거를. 그러니까 기차 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기차 타서 운이 없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와버리기 때문에 잘 골라 타야 돼요. 야, 아, 저 수북털. 싸워주죠. 전부 다한 방인데 뭘 덤비는 거야, 자꾸 얘네. 한방 맞으면 죽을 거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양쪽에 있는 황금 이무기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요괴의 체력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우산 마인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 우산 마인은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아도 또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와요. 자, 스태미나, 약물을 하나 더 빨아주도록 하죠. 이거를 먹고 달리죠. 이거를 안 먹고 달려도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태미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차가 또 왔네. 야, 이거 또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아, 탈까 말까? 이번엔 타지 말죠. 오케이. 예, 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왠지 거꾸로 갈것 같아요. 근데 기차가 원래 이렇게 자주 오지를 않을 텐데 벌써 두 번이나 왔네. 자, 자판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나? 자판기 또 나왔어, 자판기. 자판기는 그냥 지나가고, 자판기는 저기서도 요괴가 나오고 하는데요. 뭐 딱히 센 요괴가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야?
예, 즐기고 있어? 모처럼 왔으니까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야, 아무것도 안 주네. 기분이 좋은 여고생이네요. 기차 또 왔어. 야, 기차 왜 이렇게 자주 와? 아, 이번에는 다시 한번 타보죠. 자, 이번에는 타보죠. 그렇습니까? 자, 아까는 우리 화면 쪽으로 왔죠? 거꾸로 왔었는데, 제발 이번에는 앞으로 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면은 더 멀리, 한 번에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거리를 한번 보세요. 자, 거리가 쭉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차를 잘 타게 되면은 아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2000m 돌파. 깜짝이야, 깜짝이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배경이 조금 바뀌었네요, 터널이. 자, 조금 더 가보죠. 오케이. 뭔가 으시시해졌어, 아까보다. 야, 기차 또 왔어. 오늘 기차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기차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번에도 한번 타보죠. 오케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여기는 이제 올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또 플레이를 해서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쾌적한 여행 되셨습니까? 오케이. 앞으로 좀더 갔네요. 자, 몇 미터야, 그럼? 2000, 700, 800. 오, 거의 3000미터, 3000미터 돌파. 아, 근데 여기서 출구가 나와버렸네요. 자, 이제 오늘이 연년 터널을 세 번째 출구로 탈출한 건데요. 세 번째 오게 되면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바뀌게 되었죠. 이번에는 사쿠라, 벚꽃이 피어 있네요. 그리고 흰머리의 소녀가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말을 걸 수가 있나? 한번 말을 걸어 볼까요? 근데 무서워, 무서워. 자, 무서워. 응? 우는 건가? 오, 쟤 뭐야, 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무서워. 뭐지? 아, 사라졌네요.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온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연년 터널은 또 이제 올 때마다 끝에 출구 밖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데요. 제가 또 기회가 될때 계속해서 와서 끝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터널에서 나오게 되면은 터널이 있던 곳은 벽으로 막혀 있고 오늘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또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